자, 이때 너무 발에 힘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직립을 하고 스스로 내 몸을 든다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간신경종과 족저근막염 이 두 증상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이 있을까요? 질환이 와서 너무 이제 힘들고 그런 상태인데 운동을 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편하게 지금 증상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바로 일어서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맨발로 서 있습니다. 이유는 지간신경종, 족저근막염증 등으로 급성으로 발바닥에 그 통증이 왔을 때 병원 치료를 받으시면서 도움이 되는 운동법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맨발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깥에서 운동을 하는 중심이 아니라 집 안에서 응급처치 운동법입니다. 이때 집에 있는 슬리퍼는 절대로 신지 마시고 맨발로 적응을 하셔야 돼요. 맨발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맨발로 섰습니다. 이미 발에 통증이 시작이 됐는데 맨발로 어떻게 디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조치 운동법입니다. 맨발로 서서 자세가 무너져서 뒤질 이러면 정말로 아파서 못 뛰죠. 그 순간은 이겨내셔야 됩니다. 맨발로 가슴을 들어서 직립자세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유는 발 전체에 내 체중의 압력이 무너지는 순간에 뒤꿈치 발 앞 이쪽에 쏠릴 수가 있습니다. 압력이 통증 유발이 됩니다. 통증을 분산을 시키려면 발 전체를 펴놓고 몸을 상체를 직립을 해야지만 전체적인 체중의 압력이 발에 분산이 됩니다. 운동이라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방법을 제가 요구드리는 게 아니라 1번 아픈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자체가 운동입니다. 맨발로 아프지만 지금 너무너무 아파요. 어떻게 했어요? 가슴을 들고 서 있습니다. 이 자체. 처음엔 정말로 발이 아플 때 이것부터 연습하세요. 서 있는 거. 서서. 자, 섰습니다. 서 있을 수 있어요. 2, 3분이 지나면 적응이 됩니다. 금방. 1번 동작. 섰습니다. 움직입니다. 한 발에 한 다리에 내 체중을 이동을 시키면서 전체 체중을 발 전체에 이동을 시켜줍니다. 아프겠죠. 그러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보세요. 지속적으로 오른발 왼발 네, 아플 수 있습니다. 자, 참아내시고요. 자, 하나 둘 아프면 다시 서서 계시고요. 자,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 둘 이 1번 운동법 제자리 걷기예요. 자, 이 방법을 시간으로 따지면 2, 3분 정도. 처음에 너무 힘이 들면 1분부터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그 이하로 시작을 하셔도 돼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하는 거예요. 서서 1번 동작을 2, 3분 정도 이렇게 서서 반복을 해주십니다. 2, 3분 정도. 그리고 2, 3분 하고 조금 앉아서 쉬세요. 자, 쉬는 시간은 뭐 2, 3분 정도 쉬고 아니면 뭐 5분 정도 쉬셔도 돼요. 그렇게 쉬고 다시 일어서서 서서 다시. 서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직립자세 유지하시고요. 그대로 하나, 둘. 전체 발에 이 압력, 피부 조직에 내 체중의 압력이 실려서 발에 순환을 시키는.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체중을 이용을 해서 발에 움직였기, 발을 써줬기 때문에 최소한의 근력 운동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얘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자, 1번 동작. 자, 이 동작 제자리 서서 여기서 또 단점, 발 벌리시면 안 돼요. 발 모으시고 1번 동작 얘를 2, 3분 해서 곱하기 3센트 정도.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2, 3분 곱하기 3회니까 한 10분 정도. 한 7, 8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요거를 반복적으로 해주십니다. 이게 1번 동작이었어요. 2번입니다. 2번. 1번 동작이 조금 여유가 생겨서 통증이 이제 완화가 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러면 2번 동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번 동작은 똑같아요. 1번 동작의 연속입니다. 자, 이때는 조금 더 오른발, 왼발에 체중 이동을 조금 더 시간을 오래 끄는 겁니다. 자, 하나, 발 조금 높이 들어주고요. 이때 무릎을 들어서 무릎을 드는 게 아니라 무릎은 펴져 있는 상태 자연스럽게 힘 빼시고, 자, 이렇게 오른발, 발 전체가 닿는 느낌. 자,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자, 참아가시면서, 자, 가슴 드시고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횟수는 동일합니다. 2, 3분씩 3회 정도, 3세트 정도 반복적으로 해주시고요.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은 제자리 쓰셔서 이미 통증 어느 정도 완화가 됐습니다. 선 상태, 이 자세에서 뒤꿈치 살짝 드세요. 너무 많이 드지 마시고요. 뒤꿈치 살짝 들어서 내리시고, 발, 시소 타듯이 뒤꿈치서부터 발가락 느낌, 뒤꿈치 단 느낌, 발가락까지, 자, 이런 식으로 살짝. 자, 이때 너무 발에 힘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직립을 하고 스스로 내 몸을 든다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세트는 동일합니다. 시간은 2, 3분 정도, 세트는 3세트 정도. 그래서 1번, 2번, 3번 오늘 병원에 다녀오셨어도 너무 통증이 심해도 정말로 해보세요. 응급조치라고 저는 정말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일주일? 아니 한 3일만 속아보세요.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하셔도 되고요. 병원에서 하지 말라 했더라도 안 하시 그럴 필요 없어요. 하세요. 이 운동한다고 해서 크게 잘못될 일도 없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정말 효과가 있으시면 좋아요, 댓글, 네, 알림 설정 좋아하시고요. 자,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화이팅! 열심히들 하세요. 여러분, 가슴을 펴고 꼿꼿하게 걸어야 건강해 보입니다. 씻는 순간 허리와 가슴이 쫙 펴지는 워킹화 스워커. 꼿꼿한 90도 자세의 본능을 깨운다. 왜 꼿꼿하게 서야 하는가? 여러분, 가슴을 펴고 꼿꼿하게 걸어야 건강해 보입니다. 원래 나가면